볼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고민이에요. 오늘은 볼살 그 중에서 심부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볼살, 심부볼, 심술볼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부볼 개선법도 알려드릴게요. 라인 만드는 MBU. 사탕 놓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아! 심부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심부볼은 입 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부칼펠 심부볼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관자에서 광대뼈 아래를 통과해서 볼, 입가까지 굉장히 크고 길게 분포하고 있어요. 광대뼈 아래를 지나는 걸 봐서는 우리 얼굴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깊은 곳의 지방을 심부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부볼은 우리 얼굴의 심부지방 중에서 볼 쪽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지방은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심술부와 마리온의 주름을 만들어요. 나의 요 볼살이 대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심부볼과 피하지방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입가 주름, 그리고 그보다 바깥쪽 피부에 대고 요렇게 잡아보세요. 뭔가 두껍게 잡힌다면 피하지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살이 보이는데 막상 잡아보면 피부는 별로 두껍게 안 잡힌다? 그렇다면 이건 심부지방, 심부볼일 가능성이 커요. 이때 손가락을 좀 더 깊고 강하게 눌러서 잡아보세요. 좀 뻐근하게 아프면서 뭔가 굉장히 질긴 조직에 이렇게 걸리면서 앉아질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스마스, 한글로는 표제근겉막층이에요. 그 바로 아래에 심부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피하지방과 심부지방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부볼은 젊어서는 볼을 빵빵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래로 처져요. 많이 꺼지면 볼이 패어 보이고 많이 처지면 마리온의 주름을 만들죠. 그래서 심부볼 제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심부볼 그렇게 마구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부볼은 특히 앞쪽 볼살을 이루는 주요 지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제거하면 입가가 패이면서 퀭해져요. 특히 처짐이 있는 경우에 심부볼을 제거하면 그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피하지방이 처지면서 볼살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 볼살이 쑥 들어가니까 얼굴이 땅콩 모양으로 처지고 퀭해 보이는 거죠. 심부볼은 근육 아래 깊은 층에 있기 때문에 입안으로 절개해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입안에 칼집을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술 중에 침생관이나 신경을 다칠 수 있고요. 절개 부위로 음식물이나 침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입안으로 절개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귀 뒤 바늘구멍으로 관을 넣어서 조심스럽게 심부볼을 제거하고 있어요. 절개하지 않는 심부볼 지방흡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입안 절개가 없기 때문에 염증의 위험이나 불편감이 훨씬 적어요. 둘째, 볼 처짐이 동반된 경우 심부볼을 제거하면 땅콩 모양이 돼서 오히려 처짐이 더 심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지방흡입으로 심부볼을 제거하면 그와 동시에 아래로 처진 피하지방으로 인해 생긴 심술보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를 피부 안쪽으로 넣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달걀 수술이에요. 아! 심부볼 되게 찐덕찐덕해서 흡입으로는 제거가 안 된다던데요? 이게 바로 심부볼인데요, 약간 밀가루 반죽 같죠? 보통 지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심부볼 지방흡입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흡입으로 뽑아낸 심부볼 지방이에요. 잘 진 지방을 관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큼직큼직하죠. 피하지방 뽑은 것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염증, 손상의 위험도 피하고 동시에 처진 지방도 제거가 가능한 심부볼 지방흡입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심부볼 수술 위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심부볼은 얼굴 근육층 아래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장비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지방을 녹이는 주사가 효과적이에요. 정확한 타겟팅으로 깊은 지방층에 약물을 주사해서 심부지방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없는 조직은 없어요. 심부볼은 침상관이나 혈관, 신경 등 얼굴의 중요 조직을 보호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꼭 필요한 지방이에요.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좀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부볼이 너무 크거나 또는 처진 경우에도 위험한 입안 절개보다는 안전한 주사나 흡입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